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9월 액계상황극 모음집 준비해봤어요. 렛츠 고! 아들 우유 먹고 가야지. 흰우유 맛이 없는데. 그럼 제띠 주세요. 제띠에 타먹고 갈게요. 아이고, 우리 알라딘 아직도 흰우유 못 먹는군요. 이럴 땐 달파파 밀크 한 잔. 이것도 못 똑같겠지. 벌컥벌컥 어쩔 수 없이 벌컥벌컥. 맛있잖아. 우유는 마셔도 좋지만 우리 쌍둥이처럼 피부에 발라도 좋죠. 어머, 우유 속 HA 성분으로 피부가 촉촉해졌네요. 나와 속까지 달파파 밀크라는 녀석들 참 귀엽죠? 저희 달파파 밀크는 각잔 1등급 우유로 칼슘과 단백질이 더욱 풍부합니다. 우유는 1등급. 1등급 가면 달파파 밀크. 라푼젤 씨, 이쪽 좀 봐주세요. 이쪽 좀 봐주세요. 눈부셔. 매일같은 스포트라이트. 하지만 나의 눈은 항상 촉촉하죠. 비결이 궁금하다고요? 아쿠브 오아시스 원데이. 하루 종일 수분 공급으로 24시간 눈을 촉촉하게. 라푼젤의 스윗은 오아시스. 너의 스윗은 뭐야? 아쿠브 오아시스 원데이. 더 이상 퍽퍽하지 말아요. 아니, 사무실에서 왜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 아, 죄송합니다. 점심에 청국장을 먹어서. 알데리, 해부리지 않았구나. 해부리지요? 향이 진한 청국장도 지독한 땀냄새도 회브리즈 바이올렛으로 쏴! 칙칙칙칙칙! 땀냄새 빵! 음식냄새 빵! 더 이상 냄새에 고민하지 말고 회브리즈 바이올렛으로 칙칙칙칙칙! 사무실에서 꽃향기가 나네. 제가 회브리즈 좀 했습니다. 회브리즈! 하... 나 너무 떨려. 이번 오디션 떨어지면 안 되는데. 평소처럼만 하면 돼. 뭘 떨어. 아, 그래. 평소처럼만 하면 되는데도 떨려. 안 되겠다. 자, 이거 마셔. 풀린. 두근두근 긴장되는 순간 나를 당당하게 해줄 우황청심 골드. 엄선된 귀한 약재만을 사용하여 부작용 없이 하루 종일 당당하게. 그래, 당당하게 들어가겠어. 중요한 날 평소보다 떨리는 건 당연하죠. 이럴 땐 우황청심 골드. 당신에게 황금빛 길을 열어드릴 거예요. 믿어보세요, 우황청심 골드. 알았어, 잘 되면 내가 한턱 쏠게. 어, 저기 온다. 라푼젤 씨? 네, 제가 헐, 죄송해요. 아닙니다. 그렇게 소개팅은 망했고 그 뒤로 난 음료수도 못 마신다. 이런 트라우마로 음료수도 못 마신다니. 청춘이여, 걱정하지 말아요. 탄산이 부담스러운 그대를 위한 청춘소다 밀크. 탄산은 빼고 신선한 우유와 소다가 만나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라푼젤, 소개팅 할래? 그래, 나 다시 나가볼래.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땐 부드러운 청춘소다 밀크. 청춘소다는 대한민국 모든 청춘을 응원합니다. 청춘소다. 녹차 아이스크림 하면 달근다지 않을까요? 그치? 당연하지. 녹차 아이스크림은 달근다지지. 녹차하면 달근다즈. 달근다즈 신제품 녹차 아이스큐브를 사시면 귀여운 몰랑이 인형이 함께 옵니다. 말랑말랑 귀여운 몰랑이 인형도 받고 녹차향이 가득한 달근다즈의 신제품 녹차 아이스큐브를 맛보세요. 와, 녹차향 깊다. 역시 녹차 아이스크림은 달근다즈. 여기에 하나 더! 지금 달근다즈 매장에서는 녹차 아이스큐브를 구입하시면 보석 녹차 패키지 여행권을 선물합니다. 깊은 녹차 맛을 느끼고 싶다면 자신있게 권할게요. 달근다즈! 라푼젤하고 또 싸웠네. 어떻게 화해하지? 그래, 지식사람에 물어보자. 됐겠지? 답변 좀 달리려나? 여자친구에게 장미 백송이 들고 찾아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보세요. 그럼 아마 용서해 주실걸요? 내공 냠냠. 맛있죠. 뭐야, 이건 신곡
장미 백송이 너무 진부해요. 저도 얼마 전에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로즈티 선물하고 바로 화해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보세요. 힘내세요. 화이팅! 오, 역시 지식사람 절대씨는 다른데? 라푼젤, 미안해. 이거 한 잔 마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향이 좋아? 성의를 봐서 한 모금만 마신다. 어머, 어디서 이런 맛있는 차는?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는 거야. 오, 로즈티 진짜 대박이야. 좋은 향을 맡으면 기분도 좋아지죠. 화해가 필요한 순간에 로즈티를 선물해보세요. 100% 국산장미 87%가 함유된 로즈티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SNS 대박 상품 로즈티 89,900원 1+1 대박 할인 행사의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9월도 시작한 지 4일이 지났는데요. 9월도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